코로나19가 지금 1년 이상 계속되고 있습니다. 이 전쟁의 끝은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빨리 백신을 접종해서 집단 면역이 형성되어야 우리가 이 전쟁을 끝내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경제도 다시 회생시킬 수 있습니다. 그 시작이 이곳 대구 동산병원에서부터 내일부터 시작됩니다.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다음으로 이제 화이자 백신이 내일부터 공급이 되는데요. 이 모든 접종들을 정말 안전하고 신속하게 해서 빨리 우리 대구 시민들이 집단 면역이 형성되어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의료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예전에 그 3월 8일에 우리는 3월 8일 날부터 맞는 거는 우리 지금 이제 전담병원에서 수고하시는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 2,8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. 그 2,800명은 지금 이곳과 그리고 지금 이제 120인 이상들은 그 병원에서 안전하게 다 맞을 수 있게 되고 이 결과적으로는 중구센터인 1호센터 이곳이 이 접종의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. 자.